반갑습니다. 마니오키입니다. 좀 나와봐. 제가 예전에 가성비 좋은 유선 이어폰 하나 소개해드렸죠? 오늘은 A2사의 가성비 좋은 블루투스 스피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왜 가성비냐? 가격은 59,900원입니다. 스피커는 가장 중요한 게 음질이죠.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스피커를 여기다가 놔두고 거리별에 따라서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우선 바로 앞에 놔둬 보겠습니다. 두 발자국. 다섯 발자국. 열 발자국.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지금 15 발자국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도 잘 들립니다. 30. 30 발자국에서 좀 끊기기 시작합니다. 출력은 10W에서 20W인데 이 정도도 정말 잘 들립니다. 이 스피커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저음부터 고음까지 잘 표현해내는 것 같았고요. 볼륨을 최대치 32 볼륨으로 했을 때 찢어지지 않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있어서 들고 다니기에도 편하고 또 그렇게 크지 않아서 소풍 갈 때 이렇게 들고 가서 세워놓고 들어도 되고요. 집에서 이용한다면 인테리어 소품으로 이용해도 손색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리모컨이 있어서 손쉽게 컨트롤하는 게 좋았습니다. 디자인은 똑같은데 재질이 좀 다릅니다. 하나는 가죽 소재고요. 하나는 우드 재질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우드 재질이랑 가죽 재질이 싸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가죽 소재로 된 손잡이도 있는데요. 박음질도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아요. 네, 앞쪽에는 리모컨 수신부 그리고 스크린 간단한 버튼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소리는 앞쪽으로 나옵니다. 뒤쪽을 보시면 각종 포트들이 있고 전원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구멍 보시죠. 이거는 우퍼인데요. 이 우퍼가 있어서 좋았던 거는 낮은 소리를 높여서 웅장함을 더해줬습니다. 아래쪽에는 이렇게 미끌리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 개봉 시에 박스는 심플하고요. 구성품을 살펴보면 상단에는 리모컨과 억스 케이블, 충전 케이블이 있습니다. 본체와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리모컨의 숫자랑 각종 기능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기능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블루투스 기능입니다. 블루투스 5.0이고 한번 페어링을 해놓으면 자동 페어링이 됩니다. 살짝 들어보죠. 그 다음은 FM 라디오 모드입니다. 첫사랑과의 가슴 아픈 추억을 가지고 있는 남자입니다. 왜요? 리모컨의 채널 탐색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들을 수 있는 채널을 검색해줍니다. 더 집착한 아버지 어머님께서는 세계 난민의 날로 미다 선발 투수들은 초구부터 네, 이렇게 채널 검색을 마치면 다음 꼭 버튼을 누르면 아주 쉽게 라디오 채널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리모컨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누르면 볼륨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승규로 와래 플러 라디오는 직접 주파수 값을 입력해도 됩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 다음은 SD카드와 USB 포트를 이용한 음악 감상입니다. SD카드는 최대 32GB로 인식을 하고요. SD카드나 USB 포트를 삽입하면 바로 음악이 시작됩니다. LCD 밝기도 조절할 수 있네요. SD카드와 USB 포트를 이용했을 때는 EQ, 이퀄라이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일반 락, 팝, 클래식, 재즈, 베이스 등 6가지 모드로 들을 수 있습니다. 시계도 설정을 하면 현재 시간을 알 수 있고요. 또 알람 설정을 2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취침 모드도 있는데 15분부터 120분까지 자동으로 꺼지도록 설정 가능합니다. SD카드와 USB를 이용한 음악 감상 시에는 한 곡 반복, 또 구간 반복, 랜덤 재생을 설정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동봉되어 있는 억스선을 이용해서 휴대폰이나 MP3에 연결해서 블루투스 없이 음악 감상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헤드폰 이어폰 단자가 있어서 이어폰을 연결했을 때 음악을 연결해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이기 때문에 마이크가 있어서 핸즈프리 통화가 됩니다. 자, 현재 스피커 통해서 전화 중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듣다가 전화가 왔을 때
이렇게 블루투스를 통해서 전화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둘 현재 지금 통화 중입니다. 스피커에 제 음성이 울려 퍼지는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스피커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통화 중이죠? 네. 영상 시청할 때 레이턴시 테스트도 해봤는데요. 입 모양이 잘 맞아서 영상 시청할 때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유행은 돌아오는 거야! 돌아오는 거야! 단자를 없애고 있고 그에 따라서 무선 이어폰 정말 많이 이용하시죠. 게임을 할 때도 소리와 영상의 싱크가 잘 맞았습니다. 스피커를 직접 사용해봤는데 장점과 단점이 있었습니다. 장점이라면 첫 번째, 음질이 좋습니다. 자체 제작한 ATMS 스피커를 탑재했다고 하는데요. 66mm 크기의 중저음 강화 코일 드라이버가 장착되어서 소리 자체가 풍성했습니다. 두 번째, 휴대성이 좋습니다. 무게는 약 600g이고요. 휴대성이 좋아서 들고 다니기 좋았는데 한강 공원을 가거나 캠핑 갈 때 들고 가면 충분히 만족스럽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리모컨과 더불어서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일단 블루투스 모드 말고 USB SD 카드로도 노래를 들을 수 있는데요. 리모컨으로 컨트롤할 수 있었고 라디오를 듣는다던가 알람 설정, 취침 모드가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정말 좋은 것 같았습니다. 단점과 아쉬운 점은요. 첫 번째, 배터리 사용 시간 10시간으로 만족스럽게 사용했지만 충전 시간은 4시간으로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두 번째, 리모컨이 아주 가볍고 좋긴 한데 부착된다거나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분실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리모컨을 이용해서 전원을 껐다가 켜는 기능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근데 끌 때는 예약 종료를 통해서 15분 타이머를 하면 15분 뒤에 종료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A2사의 블루투스 스피커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디자인이 깔끔하고 예뻐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괜찮은 것 같고요. 선물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만능혁이었습니다. 아듀!